정선호 씨, 여긴 웬일이에요? 윤재규, 내 이름 기억나니? 문상혁들이 날 사랑한다고 했거든요? 그래, 너 가져. 근데 너 정말 잔인하다. 뭐가 잔인한데? 너 뭐야? 사람 다 죽여놓고 지만 편하게 기억상실? 그걸로 제카스를 퉁치려고? 절대 그럴 순 없지. 이봐요, 네가 기억을 못하면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. 너의 그 더러운 죄들 낱낱이 알려줄 테니까 똑똑히 들어. 너 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해?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? 지금부터 알려준다니까? 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어. 내 남편이 문상혁을 뺏고 우리 할머니를 떠밀어서...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한별이, 봉선아, 이 여자 뭐야? 뭔데 나한테 죄값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를 늘어놔. 기억이 4년 전으로 갔다고? 그럼 내가 다시 얘기해줄게. 잘 기억해. 이 남자는 내 남편이었고 내 아이의 아빠였어. 그걸 네가 차지하겠다고 우리 할머니... 길 막지 말고 톡톡히 들어. 머리가... 네가 우리 할머니를 죽였다고! 머리가 터질 것 같아! 그만하라고! 재경아! 재경아, 정신 차려봐! 재경아! 선아야, 윤재경 그렇게 자극할 필요 없잖아. 자극? 오빤 윤재경이 이대로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른 채 살았으면 좋겠어? 그래도 걘 아직 환자야. 환자라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지. 얼른 기억을 되찾으려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을 되살려줘야지.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? 오빠도 방치만 할 게 아니라 그걸 도와야 한다고. 차라리 난 재경이가 기억을 못 찾았으면 좋겠다. 뭐? 그래야 너랑 우리 태양이 데리고 다시 합칠 수 있지. 선우야, 우리 다시 시작하자. 나랑 태양이랑 우리 같이. 선우야.